이 문제를 기강의 문제로 볼 것이냐, 구조의 문제로 볼 것이냐, 구조의 문제. 이래가지고 진단에 따라서 대책도 달라지는 건데, 네. 전 구조의 문제라고 봐요. 22사단 지역입니다. 강원도 고성. 네. 그런데 허구한 날 사건 사고 터집니다.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. 휴전선이 고성 인근에서 북쪽으로 확 휘어진다고. 삼면이 경계 지역이에요. 그렇죠. 그 해안과 그다음에 그 위에. 네. 네, 전방과 그다음에 측면 후면까지도 경계 지역이에요. 어떨 땐 인민군이 뒤에 서 있어요. 그러면 2부대 경계라는 거는 다른 어떤 그 전방만 바라보는 전방 사단하고는 확실히 다른데입니다. 둘러싸여 거의 포위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. 그러니까 밤잠 못 자고 허구한 날 비상근무하고 아무리 해도 다른 전방 사단하고 똑같은 편제, 똑같은 장비로 이걸 한다는 게 애시당초 이게 코미디입니다. 코미디. 네. 근무 강도가 고되다 보니까 무슨 옛날에 보면 총기 사고도 주로 인병장 사건이라고 그게 2014년에 네. 거기에 그 저 총기 난사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단입니다. 부대에 아주 뭐 이 압박감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맨날 근무 왜 잘못 썼냐 이번에도 근무 잘못 쓴 거 나와요. CCTV로 네. 자꾸도 조치를 안 했어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이미 피로도가 그게 달해 있는 상태에다가 구조적인 문제 예. 22사 사단장 간다 그러면 그 사단장들의 무덤이라고 툭하면 보직 해임당했다고 경계 실패로고 이게 하루 이틀 얘기 아니니까 이번 그러니까요. 사건을 특별하게 보지 마시고 터질 게 터졌다. 부대가 워낙 취약하고 네. 아무도 이런 걸 조치를 안 하고 계속 그냥 저 압박만 가하고 닭달만 해댔으니 이런 사건 또 터질 겁니다. 앞으로 두고 보세요. 또 터져요. 저 구조적인 문제예요. 저거. 구조적인 문제 이걸 네. 바꾸지 않고서는 계속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고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건은? 고성이 금강산 관광으로 가는 관문이었잖아요. 아 이게 이제 금강산 관광이 지금 중단된 지가 벌써 이제 13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아, 이 민간 교류 자체는 이제 중단이 된 이 와중에서 네. 잊을만하면 이런 귀순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이 남북 관계의 현실 아.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일단 좀 예. 네, 많이 들고요. 네, 평화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. 제가 22사단 출신입니다. 아 그래요? 네, 저는 할 얘기 많겠네요. 할 얘기는 좀 많긴 하지만 그 근무선은 그 전우들, 장병들 좀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들다. 뭐 그런 얘기도 듣고 사실 장병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. 그래요. 경기 나가면은 제일 고생하는데 여기가 제일 고생하는 되고 또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22사단 장병들이 더 고생하는 면들이 있는데 알림창이 떴는데도 그거를 안 보고 넘어갔다는 그 사실. 이게 뭐 감시병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뭐 근무 체계나 여러 가지로 우리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장병들의 목소리를 또 들어보는 그런 것도 네. 필요해 보입니다. 아니, 그렇죠. 네. 정치인들이 주로 비난을 많이 퍼붓는데 네. 제 생각에는 그래요. 정치인들이 왜 안철수 후보는 금은빵 경계만도 못하다. 아 그렇죠. 네, 금은빵도 이렇게 경비 안 샀나. 네.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첫 번째 원희룡 지사가 아. 굉장히 어떤 그 비꼬는 말투로 그랬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전방 근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. 한 분은 군대 안 갔다 왔고 한 분은 군의관이에요. 군의관. 아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로 저 서울하고 부대로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. 그 전방에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구조적 문제와 이 지역이 특히 그 극심한 어떤 고통과 피로를 당하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네. 알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그 비꼬는 말투로 이렇게 비판들 하는 이거 자제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박탈감이 더 심하고 네. 그 사건은 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그 비난을 면하려면 더 강한 근무 그렇죠. 해야 예, 되는데 예. 그다음 피로부로 터진다고. 그게 2014년에 인병장 사건이에요.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. 일단 현장을 좀 살펴보자. 아하. 그래야지 사건 하나 터졌다고 바로 이렇게 비난을 퍼버리면 무슨 수로 견디냐. 그러게요. 비난을 하고 싶어도 네. 그 지역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제합니다. 함부로 말을 잘 안 하고 안타깝게 바라보는. 아는 사람은 또 네. 얘기 안 하죠. 잘. 근데 모르니까 용감하거든. 김종대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네. 그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현장성이 중요하다. 그렇습니다. 네. 이런 말씀인데 네. 그 측면에서 볼 때
동맹국은 미국의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좀 그 교훈을 살펴야겠는데요. 예예. 2003년도 미국 이라크 침공 당시에 미군 전투기 두 개하고 영국 전투기 한 대를 갖다 격추를 시켰어요. 그 미군의 패트리어트가 네. 그 발칵 뒤집힌 거죠. 그래서 이제 진상 조사를 하고 미 의회 청문회도 이렇게 나가고 그랬는데 네. 그래서 이제 그 작전 비용을 갖다 불러다가 이제 중간대 올려놓고 물어본 거예요. 왜 이렇게 오인했냐. 그 답변이 뭐냐면 못 자서요. 그때 미 의회 조사 결과는 이건 작전병의 오인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 오인은 구조적인 문제, 그렇지. 구조적인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 네.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던 거거든요. 그때 제 기억으로 미국 네. 정치인들이 나서갖고 막 그 해당 부대를 막 방문들 우리나라 정치인처럼 막 비난하고 네. 뭐 그 이제 작전병을 욕하고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. 우리하고 많이 다른 거죠. 구조적인 문제를 접근하자라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.